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기본작업 다시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을 지정하는 첫 번째 A1부터 G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입니다. 홈탭에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다음 셀 스타일은 홈의 스타일에 가시면 셀 스타일이 있고요. 제목 1번 선택하시고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A4부터 A6까지 선택하시고요. 아, 행 높이 있네요. 첫 번째 다시 한번 일행을 선택하시고요. 그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행 높이 28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첫 번째 서식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과 셀 스타일, 그다음 행 높이까지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A4부터 A6까지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7부터 A9, 그다음 A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10부터 A12, 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13부터 A15 영역을 선택하십니다. 그다음 홈에 가셔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도구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 서식,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작업하셨고요. 두 번째 서식에서도 A3부터 다시 G3을 선택하신 다음 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4부터 A15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채우기 색을 표준색의 주황색으로 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채우기 색에 가셔서 표준색의 주황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그는 셀 병합과 그 다음에 셀 채우기 서식 작업을 하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제목 앞뒤에다가 특수문자를 입력하라고 했는데요. Y자 앞에서 더블 클릭하시거나 수식 입력 줄에 가셔서 Y자 앞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한글 자음을 미음을 입력하시고요. 한글 상태에서 미음을 입력하자마자 깜빡깜빡할 때 한자 키 누릅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입력할 특수문자를 찾기 위해서 보기 변경을 클릭하시고요. 문제에 제시된 특수문자를 찾아서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황자 뒤에 미음 입력하시고 한자 키 눌러서요. 우리 입력하고자 한 특수문자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세 번째 특수문자 삽입 살펴보셨습니다. 네 번째 D4부터 D15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업무까지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범위 정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다음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 골뱅이 넣으시고요. 8월 31일이 원래 날짜인데 현재 입력된 데이터는 날짜 형식이 아니라 그냥 일반 텍스트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뱅이 입력하시고요. 한글로 까지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자가 하나이면 그냥 자동 큰따옴표 처리가 되는데요. 여러분이 입력하실 때 큰따옴표 처리를 해주셔도 되고요. 물론 생략하셔도 한 글자 한 글자 큰따옴표 처리가 될 겁니다. 입력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입력된 글자 뒤에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서식입니다. A3부터 G15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우리 홈에 가시면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고 그다음 텍스트 맞춤을 가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서 맞춤에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셔서 글자를 가운데 배치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 문제 다섯 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의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먼저 작성하시는데요. 구분이 회원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B3부터 B4를 선택하고 Ctrl C 눌러서 조건은 A18세부터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Ctrl V 눌러서 붙여넣습니다. Ctrl C 복사, Ctrl V 붙여넣기고요. 두 번째 조건은 할인 금액입니다. Ctrl C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 구분 필드명 옆에다가 Ctrl V 합니다. 뭐뭐이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은 행에다가 이하, 작거나 같다, 이만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조건 작성이 다 되셨다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 뒀을 때 자동으로 A3부터 G15까지 맞게 범위가 깜빡깜빡 한다면 조건 범위 가시고요. 혹시나 범위가 잘못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목록 범위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 범위는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A18세부터 B19세까지 선택하시고요. 다른 장소 복사 선택하신 다음 결과는 A22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라고 A22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구분이 회원이고요. 그 다음에 할인 금액이 2만 원 이하에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에 서식과 고급 필터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 구분입니다. D3부터 D12 영역에 구분을 작성하라고 했는데, if와 left 함수를 이용해서 주문 코드가 A이면 조조, D면 주간, N이면 심야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left 함수부터 작성을 해볼까요? D3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텍스트에 가시면 left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문 코드에서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라고 입력하니까, A가 추출됐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A, D, N 중에 하나가 이렇게 표시가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구한 수식 D3에 있는 등호를 뺀 나머지 범위 정하시고 잘라내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잘라내기 하시거나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X 누르셔서 잘라내기 하신 다음 논리에 가시면 if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잘라냈던 거를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하시고 그 값이 A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A라면 문제에서 조조라고 했습니다. 조조라고 한글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칸에 오셔서 중요한 거요. 커서를 꼭세 번째 칸에 이동하시고요. 이름 상자에 if를 클릭하시면 새로운 if 창을 띄울 수 있고요. 조금 전에 left 함수 구해놨던 거를 Ctrl V 하셔서 붙여 넣으시고요. N, D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D와 같습니까? 그렇다면 주간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에 N이니까요. 야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심야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심야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조조, 주간, 그 다음에 심야 입력하시고요. 되셨다면 확인 한번 누르시면 아까 A였기 때문에 조조라고 나와 있고요. 각각 D와 N의 주간과 심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순위를 I3부터 I12 영역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순위는 랭크 함수를 통해서 구하실 거고요. 1, 2, 3위까지는 1, 2, 3위라고 표시하고 나머지는 그냥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 I3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랭크라고 입력할까요? 가로 열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이용 건수가 H3에 있는 값이 본인을 포함해서 H12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하겠습니다라고 비교할 대상의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라고 절대 참조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이용 건수가 많은 것이 1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림차순이라서 뒤쪽에 생략하셔도 되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렀더니 첫 번째가 1, 그 다음 쭉 내리시면 1등부터 10등까지 있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이제는 1과 2와 3에 1, 2, 3이라고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 I3에 있는 랭크 수식을 범위 정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하겠습니다. 찾기 참조 영역에 가면 추주 함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잘라낸 값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하시고요. 1이라면 우리는 1, 1이, 그 다음 2라면 2, 3이라면 3이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10등까지 있는 걸 확인하셨기 때문에 4부터는 큰 따옴표 열고 닫고, 5번도 큰 따옴표 열고 닫고, 6번도, 7번도, 8번도, 9번도, 10번도. 저는 이동이 빠른 거는 다음 칸 넘어가실 때 키보드 탭키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10위까지 공백 처리를 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1등과 2등과 3등까지는 1, 2, 3이라고 표시가 될 거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커서를 E2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문제에서 조건에 맞는 개수입니다. 조건은 문제에 봤더니 원작 국가가 대한민국이면서 판매 금액이 50만 원 이상 60만 원 미만인 완구수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E25셀 갖다 놓은 다음 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count if인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count if s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커서를 E25셀 함수 추가해 통계 가시면 count if s count에 관련된 함수는 통계 안에 들어 있습니다. count if s 선택하시고 첫 번째는 조건의 범위입니다.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는 원작 국가가 입력된 B16부터 B24까지 선택하고 조건에다가 대한민국이라고 입력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건 입력하셨죠. 세 번째 칸에 오셔서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판매 금액에 가서 다음 두 번째 조건에다가 크거나 같다, 50만 원이라고 입력하시면, 50만 원보다 크거나 같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면서 50만 원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가 두 건입니다라고 나오는데, 50만 원 이상 60만 원 미만이란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세 번째 조건의 범위에다가 E16부터 E24를 선택하되, 아래 칸에 내려가는 건 스크롤 막대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탭키를 이용하셔서 아래 칸 이동하실 수 있고요. 조건에 작다 60만원이라고 조건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세 가지가 됐네요. 벌써 50만원 이상, 그다음 60만원 미만까지라고 작성 따로 하다 보니까 조건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대한민국에 해당한 데이터가 사실 세 건이 있었고 여기에 5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에 해당한 데이터는 두 건이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한 값 뒤에다가 개를 붙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개를 붙이기 위해서 수식 입력 줄맨 뒤에 가셔가지고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숫자 7, N% 연산자 입력하시고요. 큰 따옴표 묶어서 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계산 작업, 제25셀 선택하시고요. 팀장 급여액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TAverage 함수를 통해서 평균 값을 구할 거고요. 구한 값을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DAverage부터 작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DAverage 선택하시고 모든 데이터 선택한 다음 쉼표. 우리는 평균 급여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라고 제15셀의 필드명을 선택하시고 다음 쉼표. 네, 그 다음 조건은 직책이 팀장입니다라고 필드명과 그 다음 조건을 같이 넣어서 I15부터 I16까지 선택한 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팀장에 해당한 급여액의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equal을 뺀 나머지 범위 정하셔서 잘라내기 하신 다음에 수학삼각에 가시면 반올림한 함수, 자릿수를 조절한 함수, 라운드 함수를 찾을 수가 있고요. 숫자에는 조금 전에 구하셨던 값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붙여넣기 하시고 1의 자리는 사실 마이너스 1,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는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합니다.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면 100의 자리까지 0으로 채워지면서 반올림해서 1000의 단위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계산 작업인데요. D29부터 D37 영역에 계산식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문제에서요. 티켓 구입액과 등급표를 이용하셔서 멤버십 등급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에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함수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하나만 사용하시면 되네요. 찾기 참조 영역에 vlookup. 우리 앞에 있는 티켓 구입액을 가지고 오른쪽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단,
참조하는 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가졸 데이터는 범위 정한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인가요? 아니죠. 딱 76만 원, 127만 원 일치하는 것이 아니죠. 75만 원부터 100만 원 미만, 100만 원부터 125만 원 미만, 125만 원부터 150만 원 미만 이렇게 근사값을 구할 때는 여기에 생략하시면 돼요. 생략하시고 그래서 열의 넘버, 열의 인덱스 넘버까지만 숫자 2까지만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각각 해당한 구간에 루비, 사파이어, 오팔, 다이아까지 멤버십 등급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 5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부분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한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문제 제시된 데이터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요, 반을 기준으로 오름차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은 A열에 입력되어 있고요. A3셀이나 또는 A열 안쪽에다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오름차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 클릭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 둔 상태에서 데이터에 가시면 부분합이라고 있고요. 저희는 그룹할 항목,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단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단별로 국어와, 그럼 국어 선택할까요? 국어, 그 다음 수학, 영어, 사회탐구, 그 다음 과학탐구, 한국사 선택하시고요. 한국사와 합계와 그 다음, 합계까지, 한국사까지만 선택하되, 평균의 체크는 해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목에 대한,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함수는 합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룹할 항목은 반이고, 사용할 함수는 합계고, 실제 과목, 국어부터 한국사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단별로 국어부터 한국사에 대한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부분합에 가셔서 두 번째 평균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를 최대값으로 바꾸시고요. 조금 전에 선택하셨던 과목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시고 이제는 평균만 선택하되 중요한 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가 해제가 돼야 되겠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를 해제해야만 조금 전에 구한 합계와 지금 구할 최대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합계와 최대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1번 부분화까지 살펴보셨고요. 분석 작업 다시 2번에 데이터 표를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네카페 9월 판매 수익표에서 판매 단가와 그 다음 판매 수량에 대한 값의 변화에 따른 우리의 판매 수익을, 판매 이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판매 이익은 직접 계산식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위쪽에 구해져 있는 수식을 복사하셔도 됩니다. 그럼, 판매 단가, 수량, 그다음 매출액 두개 곱했고요. 원가는 이제 계산식이 되어 있고요. 세금, 인건비, 임대료. 그래서 실제 판매 수익은 판매액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 얼마입니다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수식을 B15셀에 연결하고자 합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equal B9셀과 연결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B9셀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B15셀에 결과값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값부터 시작해서 B15부터 G20까지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우리는 하나의 표를 만들고자 합니다라고요.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를 작성하겠습니다. 행은 판매 수량입니다. 수량을 입력할 B3에다가 5,500원부터 7,500원까지 값을 대입하겠습니다. 열은 판매 단가는요. B2셀에다가 6,000원부터 8,000원까지 값을 대입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셔서요. 판매 이익의 계산을 하나의 표 형태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를 시작하시기 전에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신 다음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합계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 우리는 26세대의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매 총액의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24부터 26까지 선택하신 다음 우리 수식 탭에 자동합계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equal sum이란 함수를 입력하셔갖고 24부터 25세대 합계를 구하겠습니다라고 직접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비 값을 조절해야겠죠? 샵샵샵 표시가 된다면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개발 도구 탭에 가서 기록 중지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개발 도구에 컨트롤에 삽입해 가셔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신 다음 G3부터 H4 영역에다가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셀 눈금선에 맞춰서 단추를 그릴 수가 있고요. 연결할 매크로는 합계입니다라고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매크로를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바로 텍스트를 합계라고 입력하시면 단추라는 텍스트가 지워지면서 합계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 기록을 위해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에 오셔서 채우기 색이라고 넣겠습니다. 채우기 색 입력하시고 확인. 위치는 A3부터 E3 선택하시고,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16셀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표준색의 연한 파랑색을 채우기 위해서 홈에 가시면 글꼴에 채우기 색이 있고요. 연한 파랑색은 표준색에서 연한 파랑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개발 도구 탭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채우기 색에 대한 매크로를 연결할 도형을 넣기 위해서 삽입에 도형에 가시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사각형의 두 번째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위치가 G6부터 H7까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에 채우기 색을 선택하시고 확인. 바로 텍스트에다가 채우기 색이라고 입력하시면 입력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먼저 입력하시고 매크로를 연결하셔도 되고요. 또는 매크로를 연결하신 다음에 텍스트를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입력한 텍스트를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홈에 가셔서 맞춤에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클릭하셔서 텍스트를 가운데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기록과 그다음 연결하는 작업까지 해서 두 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차트 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성된 차트에 대한 서식 문제인데요. 현재 티켓비와 스낵 음료비와 관람료 합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티켓비와 스낵 음료비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약간 연두색 계열의 관람료 합계에서 마우스 클릭하시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하셔도 되고요. 키보드에서 딜리트 누르셔도 삭제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차트 위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라고 클릭하신 다음 차트 제목이라는 글자를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바로 20 입력하시고요. 그다음 물결, 그다음에 30대 한칸 띄우시고 영하 관람 요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차트 제목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입력한 차트 제목에 대해서 글꼴을 굴림, 홈에 가셔서 글꼴을 굴림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굵은 기울임꼴, 굵기는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기울임꼴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밑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줄 선택하시고요. 그래서 굴림, 굵은 기울임꼴의 밑줄, 그 다음 크기는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16으로 수정합니다. 두 번째 차트 서식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왼쪽에 있는 숫자를 Y 가축이라고 하는데요. Y 가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 메뉴를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최댓값을 고정으로 바꾸시고요. 12,000원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닫기 버튼 누르시면 최댓값이 12,000원까지 막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네 번째입니다. 차트 영역에 데이터표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표를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신 다음 데이터표가 있고요. 문제 봤더니 티켓비와 스낵 음료라고 색깔은 따로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표 표시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그럼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차트 영역 서식 갑니다. 그 다음 테두리 스타일은 너비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비 2를 너비 값에서 2로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둥근 보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 스타일에서 너비 2로 수정하시고 둥근 보솔이 체크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닫기 버튼 누르시면 문제 제시된 차트 다섯 문항의 서식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